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 소송 항소장을 기한을 넘겨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EC가 10월 16일 항소 서류를 제출했지만 법원에서는 서류가 10월 17일로 제출된 것으로 표기돼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SEC가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긴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SEC가 항소 기한을 놓쳤다. 이는 법원이 SEC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SEC의 대변인은 제출 기한을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이 아직 기각하지 않은 것을 고려해 봤을 때 SEC의 항소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디테일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SEC가 기한 내 제출을 했어도 법원에서의 처리는 그 다음 날에 처리가 됐을 수도 있겠죠. 리플과 SEC의 기나긴 증권성 논란, 암호화폐 산업의 아주 중요한 소송이죠. 리플과 SEC의 소송은 리플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리플의 소송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SEC가 항소 서류를 제출한 그 내용을 보면요. 이전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XRP 프로그램 판매를 방조한 혐의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등 임원들도 같은 혐의를 받으며 또 리플이 내부 직원들에게 XRP를 분배한 것도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는 이전 주장과 동일하죠. 정작 중요한 증권성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SEC가 XRP를 증권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뜻이겠죠. 티끌만큼이라도 XRP를 증권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SEC는 분명히 항소 내용에 포함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SEC의 항소는 증권성 논란이 아니라 그저 SEC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시간 끌기밖에 되질 않고 있다는 것이죠. 리플은 다음 주 교차 항소 서류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리플의 항소 서류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다음 주 교차 항소 서류를 제출할 테니까 기대하라는 트윗을 남기며 이번 항소에 대해서 아주 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SEC와의 끈질긴 법적 싸움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은 XRP의 가격이 천문학적인 대폭등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물론 저도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은행과 은행들 간의 거래, 가격 통화로서 국경 간 거래에서 XRP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리플은 은행이 국경 간 거래의 수단으로 XRP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리플은 야후의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고용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했죠. 현재 국경 간 거래는요, 송금하는 은행이 수신 국가의 통화로 자금을 변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화폐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 베트남, 필리핀, 태국, 브라질, 영국, 미국 등등 너무나 나라가 많습니다. 이 모든 화폐를 은행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거래량이 많은 통화는 그나마 괜찮은데 거래량이 적은 화폐는 효율성이 정말 떨어지죠. 정말 한 달에 한번 국경 간 거래가 있을까 말까 한 화폐까지 은행들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금 운영 측면에서 은행들에게는 아주 비효율적이겠죠. 하지만 국경 간 거래에서 XRP를 사용하게 된다면 은행은 오직 이 XRP만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굳이 수많은 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사라지게 되면서 자금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이 월등히 좋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XRP의 유동성과 그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은행마다 XRP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XRP가 필요하게 될까요? 그리고 리플이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위해서
주요 파트너사를 공개했죠. 조만간 리플 스테이블코인이 7개의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게 될 겁니다. 하지만 SEC가 리플 스테이블코인 출시에 제동을 건 상태죠. SEC는 리플에게 스테이블코인을 금지시키지 않는다면 리플은 계속해서 비규제 영역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신경조차 쓰질 않으며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리플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되면 XRP와 함께 더 빠르고 안정적인 국경 간 송금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출시는 곧 XRP의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리플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자산 토큰화 등에서 활용될 전망인데, 미국의 달러의 예금과 국채 그리고 현금 등가물로 100% 뒷받침되게 됩니다. 실물자산토큰화 RWA는요, 우리가 코인 시장에 몸담고 있는 한 가장 집중해야 될 종목이며, 앞으로 엄청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죠. 리플의 이런 모든 계획들은요, ACC와의 소송이 완벽하게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되게 될 겁니다. 최근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대불장이 예고되고 있는데, 당연히 XRP도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XRP의 진정한 가격 폭등은 불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국경 간 거래, 가격 통화로서 전 세계 은행들이 XRP를 채택하는 데 있을 겁니다. 결국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인내심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시에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리플의 승소를 점치고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서 리플의 XRP가 폭등할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XRP의 가격이 폭등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XRP의 가치는 가격 통화로서의 쓰임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 XRP만을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올해 대불장이 예고되고 있으며, 다른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10배, 20배 이렇게 상승할 때 XRP는 SEC의 소송으로 가격이 상승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XRP는 여전히 가장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밈코인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가장 큰 수익을 본 종목은 단연코 밈코인이죠. 밈코인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상승세를 타면 밈코인은 가격이 몇십 프로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100%, 1000% 이렇게 올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저희 소통한 분들은요, 도지코인으로 많은 수익을 보셨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연설 현장에 나와서 트럼프를 지지할 때 저희들은 바로 도지코인 매수에 들어갔죠. 영상으로는 투자 권유를 할 수가 없고, 유튜브 규칙상에 어긋나며 채널이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단톡방에서만 좋은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으로는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는 이상 매수 타이밍을 맞출 수도 없죠. 그래서 영상으로는 단기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리지 않으며, 소통방에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 이제 진입하시려는 초보분들이시거나, 나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보시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010-7904의 4936 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강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지코인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또한 불장이 온다고 한들 불장 속에서도 조정은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시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신다면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겠죠.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올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료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에어드랍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에어드랍
밈코인 에어드랍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010-7904-4936 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강사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 서두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딱 클릭하시면요, 문자창에 뜨는데 그대로 뭐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